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호섭입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가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 특혜 의혹에 이어 계약 절차상 하자까지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모자라 불공정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절차상 하자까지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니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첩보작전 하듯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 현장을 세종시로 허위 기재까지 한 것도 모자라 업체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도 생략됐고 실적 심사 신청서도 없는 날림 공사 계약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설계, 감리 용역의 공사 현장은 서울시 용산구로 지정하면서 같은 공사 현장에 대해 서로 다른 계약 내용을 기재했다니 대통령 관저 공사가 마치 복마전처럼 어지럽습니다. 첩보 영화처럼 비밀스럽고 전격적이었으며 견적 내용과 업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정보 기재, 공문서 유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업체 선정,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강변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우연에 우연이 겹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보안관리가 필요한 국가 중요 시설물에 대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계약입니다. 보안을 위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법 위에 존재하는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숨기는 것이 정말 계약상 절차상 하자라는 무능인지 김건희 여사의 월권에 의한 사적 특혜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 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입니다.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 공업이 대법원에 배상 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 외교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께서 바라는 한일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